하나, 둘, 셋, 넷, 이사가족! 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싸! 아이 진짜, 아 그만 좀 찍어! 아 SNS에 예쁜 것만 올려야 된단 말이야. 예쁜 것만? 그럼 올릴 게 없겠네. 뭐래? 아 이 두 개 중에 고민되는데 뭐 올리지? 그럼 두 개를 다 올려. 오, 그럼 되겠네. 인스타 올려서 사람들한테 뭐가 나왔는지 물어봐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아 뭐야? 좋아요 하나도 안 눌리고 댓글도 안 달리네.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 뭐가 문제지? 아 봐봐. 아니 너가 봐서 뭘 알아? 아니 저봐 내가 봐줄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뭐가 낫나요? 낫나요인데 지은 받침이네. 실상화야 실수. 실수라고? 아니 누나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외모의 높이가 높아요 낮아요. 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낫냐고 할 때는 당연히 시옷 받침이지. 아, 나도 알아. 이거 빨리 쓰다가 그렇게 된 거야. 빨리 쓰다가? 그래. 잠깐 딴 것도 보자.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썼어? 어 의의가 없네. 어 이가 없지지. 어 의가 없네냐? 진짜 여기 깔려 진짜. 아 진짜. 아 얘 때려. 어 의가 없네. 아 진짜. 너희들 또 싸우고 있어? 아 이분 누가 놀리잖아. 누나가 맞춤법을 다 틀리잖아. 뭐 공자가?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맞춤법을 틀려? 아 실수야 실수. 엄마도 실수할 때 있잖아. 에? 엄마는 맞춤법 실수 안 해. 맞지. 엄마는 실수 안 하지. 이 누나가 둘 중에 뭐가 낫나요 해서 낫나요의 낫에 무슨 받침을 썼는지 알아? 조용히 하라고. 봉자 너 혹시 지읒 받침 썼니? 응. 아이고 봉자야 그건 히읗 받침을 써야지.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히읗 받침? 낫나요 할 때가 히읗 받침이라고? 엄마 그 히읗 받침은 애를 낳는다 할 때 히읗 받침을 쓰는 건데. 아 실수 아 내가 오늘 왜 이래. 아 잠깐 까먹었나 봐. 아 왜 이러지. 아 엄마 아 나 오늘 왜 이러니. 아 실수라니까. 아, 여보세요. 네 고구마 호박이요. 아 호박 고구마인가. 리모컨 갖고. 엄마 어떡해. 저기 봉자 누나 그럼 난 이 타이밍에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낫나 안 낫나? 진짜 이번 너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 진짜. 나 간다. 아 좋아요도 하나도 안 내고 정말. 아 맞춤법 그거 좀 틀리면 어떠냐고. 아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항상 글을 써야 되냐고 진짜. 아 맞춤법이 없었으면. 안 보여? 숫자 뭔데? 자기소개서 써서 발표해야 돼. 그래? 잠깐만 이게 뭐야? 자기소개서? 어. 소개가 어디야? 너 왜 이래? 뭐가? 잠깐만 이것도 뭐야? 장래희망? 장래희망 이게 뭐냐고. 이 장래는 장례식 할 때 장래고 너가 쓰는 거는 장래 아이지 아이. 뭐야? 아, 진짜. 야 이봉도 너 맞춤법 모르냐? 아 맞춤법이 뭐야? 너 맞춤법도 몰라? 뭐 맞춤법? 뭐 맞춤법 이거야 이거? 야 맞춤법 이게 뭐야? 야 이렇게 쓰면 어떡해? 너 진짜 맞춤법 몰라? 아 맞춤법이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야 이건 또 뭐야? 군것질? 군것질이 뭐야? 아 답답해라 진짜. 군것질도 몰라? 군것질도? 과자 사먹고 사탕 사먹고 하는 거 있잖아. 야 그게 군것질이냐? 군것질이지.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누나가 계속 왜 이래 진짜. 그냥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 맞춤법 진짜 몰라? 아 맞춤법이 도대체 뭔데? 아이 근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어? 엄마한테 카톡 왔네? 어? 엄마 가죽? 엄마 가죽이 뭐야? 누군가 엄마 가죽을 만들었대. 뭔 소리야? 뭐 가죽 가죽? 엄마 가죽? 어 가죽 자켓 말하는 거야? 어 아 봐봐 봐봐. 아, 장난쳐 지금? 엄마가 죽을 만들었대잖아. 죽 아까 엄마가 만들었어. 냉장고 있으니까 좀 이따 먹어. 뭐? 죽이었다고 이게? 근데 왜 띄어쓰기를 안 하지? 띄어쓰기 또 뭐야? 띄어쓰기 또 이거야? 이거! 띄어쓰기? 야 어딜 뛰냐? 띄어쓰기가 뭐야? 뭐야? 잠깐만 맞춤법도 모르고 띄어쓰기도 모르나 봐. 그렇다면 맞춤법이 없는 세상이 확실해. 야 이금두 너 돈급하라라고 써봐. 아 저 답답하게. 아 이거 돈 갚아라? 야야 그러면 보조 배터리 써봐. 아 이 누나 계속 왜 이래 진짜. 아 진짜 됐지? 야 뭐야 돈이 왜 있어 보조 배터리에. 뭐야 진짜 맞춤법이 없어졌나봐. 보조 배터리래. 인사. 예 봉재야. 응? 마트 좀 갔다 와. 이것들 좀 사오고. 에? 이게 뭐야? 된장? 된장이 아니라 된장? 깻잎은 또 뭐야? 뭘게? 깻잎이지. 에?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뭐야? 파프리카지. 고구마? 고구마? 설마 고구마? 고구마를 고구마라고 쓴 거야? 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해. 바게트 빵? 이거 싫어요 엄마? 바게트 빵이지. 곶감? 곶감이 뭐야? 곶감? 설마 곶감? 아 곶감이라고 써야지. 아 맞춤법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아니 봉자야 뭐하니? 빨리 마트 안 갔다 와 진짜. 아 너무 이상해. 아니 내 말이 안 들려? 빨리 마트 갔다 오라고. 아 정말 진짜. 빨리 마트 갔다 와! 갔다 와가 마침 있지? 아,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아, 이상해. 인사. 엄마. 어? 마트 갔다 왔어. 어, 잠깐 보자. 아이고, 우리 봉자 잘 살았네. 잠깐만. 엄마 또 글 쓰는 거야? 글 쓰지 마, 엄마. 맛있는 밥 해줄게. 탱아 탱아. 너무 이상해. 여보 여보 나와서 나. 아 아니 근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 아 다녀오셨어요? 봉재 아빠가 말이야 회사에서 실수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지 뭐야. 아 진짜 아빠 축하해. 아빠 최고다 최고. 최고가 아니라 최고. 자 아빠가 실수한 거 보여줄까? 아니 괜찮아. 아니 왜 대상이라니까. 한번 봐봐 알겠지? 짜잔 제목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였구나. 자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난 해바라기. 당신 마늘? 마늘? 마늘이 있구나. 아 그리고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너무 어지러워. 당신을 보기 위해 고개를 꺾어 쳐다봅니다. 당신을? 고개를 꺾어 쳐다봅니다. 최고다. 난 순정마늘 바라보는 해바라기. 순정마늘 마늘. 여보. 와 이 타이밍에 마늘 들고 있었네 엄마. 아. 여보 너무 감동이야. 예술이야.
감동이야 예술. 이게 감동이야? 여보, 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여보, 첫눈에 반했어. 첫눈? 지금부터 50년, 아니 100살까지. 여보! 뱃살이라고 하는데 감동을 받는다고? 당신 곁에 있을게. 여보, 나도! 와, 진짜 감동적. 아니! 아, 맞춤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해. 맞춤법 잘 지킬 테니까 제발 다시 맞춤법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 어? 뭐야? 맞춤법 있는 세상으로 돌아왔나? 이번아! 이번아! 왜? 내가 좀 맞춤법 좀 알려줘. 맞춤법? 원래대로 돌아왔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소리야. 나 이제부터 맞춤법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야. 해? 네. 관심마을로 이사간 인싸가 되고 싶은 가족. 인싸 가족. 인싸 데려다가 레인저가 되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인싸 배지의 특별한 능력. 인싸 레인저들의 다양한 초능력으로 크루핑뽕 행성에서 온 호롤로의 지구 침공을 막자. 얼렁뚱땅 지구 지키기 인싸 레인저. 재능TV에서 만나자. 굿나잇.